이제 수빙의 빈남 C 파트를 해보겠습니다. 자, 앞에 B 파트 마지막을 다시 살펴보면 네, 이렇게 이제 끝났죠? 요 3을 네, 3으로 잡았습니다. 요 상태에서 이제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연주가 되는데요. 네, 한번 볼게요. 자, 이제 3을 요거 1번, 그다음에 여기 2번, 3번 맞춰서 네, 이렇게 저는 사용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1번 손가락을 1로 떨어뜨리고 하나, 둘, 셋이니까 그다음에 여기 C 코드 모양 2, 3 잡고 여기 새끼손가락을 추가하는 거죠. 이렇게 되겠네요. 하나, 둘, 셋, 넷, 해머링, 그 다음에 자, 여기서는 이제 아까는 여기를 1, 2, 3 잡았잖아요. 똑같은 건데 얘는 2, 3, 4로 잡을게요. 그래서 그리고 네, 이렇게 요만큼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이렇게 이제 끝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동일하게 유지해놓고 천천히 여기도 해보면 2, 3, 4로 잡았죠? 앞에랑 이어졌기 때문에 그 다음에 1좀 전에 나왔던 자, 그 다음에 여기 C 코드 모양 사용하시고 풀링 해주고 해머링 그 다음 손 버려서 네, 그 다음에 여기 3은 또 3으로 잡아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조금 어려운데요. 여기 이제 1, 2, 3으로 잡아놓고 여기 새끼손가락으로 이렇게 풀링이 될수 있게 여기가 어렵더라고요. 그 다음 바로 1은 1로 3은 3 사용해서 네, 이렇게 연결을 하는데 자, 여기 2, 3 풀링 해주고 3은 3번 손가락 연결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고 요 3번이 요 8까지 올라가는 거죠. 기타에서 우리 사카포니까 네. 12번째 이제 점두개 찍힌 곳이 8이에요. 그래서 박자가 딴드다 따 다다 따 이거네요. 따 7, 8 치고 엄지 친 다음에 요 8이 한칸 빠지고 5, 7로 만들어 주고 다시 7, 8. 그럼 요두 마디를 다시 섞어 보면 슬라이드가 뭔가 연결이 되면서 이렇게 연주가 되셔야 돼요. 자, 그럼 요 녀석들도 한번 합쳐 볼게요. 빰. 네, 이렇게 연주해 주시고 이제 C 파트도 마지막 네 마디가 남았습니다. 자, 그럼 여기 이제 갑자기 88이 나오는데 아까 점 찍힌 데가 8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 E마이너 모양을 여기다 이렇게 두개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하면서 손이 이제 쭉 날아가서 2, 3, 1, 2번으로 맞춰주고 그다음 이제 여기부터 정리해보면 하나, 둘, 셋, 넷. 손 버리면서 자, 여기는 해머링이 들어있죠? 그래서 1, 2번, 1, 3번으로 자, 그럼 요것도 일단 네 마디 한번 합쳐보면
손가락 사용하는 거를 네, 이렇게 연주를 해주시면 C 파트까지 끝나게 됩니다.